포털 문화 캠퍼스 미량대. 이 방송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구 미량대 내부 강의 중. 복도, 깨진 창문. 구 미량대 캠퍼스 전경. 굳게 닫혀있는 교문을 누군가 열고 있다. 밴드가 연주를 한다. 미량 아리랑을 노래하고 연주한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섯 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미량이 부른다. 햇살문화캠퍼스 미량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가능성을 마음껏 터뜨리세요.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미량대학교에서 어떤 프로로 크고 싶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요. 국립미량대학교 방송. 프로를 꿈꾸는 미량인들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이어집니다. 숨어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당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프로라는 고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열의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미량대 학교가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패기 있는 젊음, 도전하는 미래. 국립미량대학교. 이수희 미량대 졸업생. 제가 다니던 구신대 미량대는 말 그대로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량 시내에 다니던 사람들보다 캠퍼스 내에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키웠고 잔디 광장에는 막걸리를 먹는 많은 청년들이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저같이 밴드하는 친구들은 연습실에서 우리들만의 꿈을 연주하곤 했었습니다. 이 작은 소도시에 미량대 같은 국립대가 있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미량으로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로 와글락을 했었습니다. 가숙하는 사람, 담배 가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20대 청춘들이 꿈과 희망을 키웠던 미량대학교. 국립대학교로서의 자부심과 미량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자양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손정태 미량 문화원장. 1924년 4월 26일 날 미량이 처음 중등학교가 생겼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미량 공립 짬업 전문학교였습니다. 거지 이후에 한 80여 년 동안 8번의 교명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미량대학이 되었고 이 미량대학이 2006년 부산대학교 합병하면서 학교가 미량대학교 옛 사진이 나열됩니다. 서슬퍼런 일제시대 문을 연 미량 공립 농잠학교. 해방 후 미량 공립 농잠 중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산업 역군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온 끝에 79년 본격적인 대학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했는데요. 91년에는 농업대학이란 이미지를 지우고 국립밀양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밀양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손정태 밀양문화원장. 밀양시로 선격될 때는 인구가 27만 명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학생 숫자가 약 한 2,5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학생들이 밀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 시민들에게 센터장. 큰 의미가 있죠. 그 역사만큼이나 시민들 마음속에 자부심이라 할까요? 소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종합대학교까지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학생들을 또 배출해내고 또 지역에서 정착을 했고 또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통합이 되면서 타지로 가는 바람에 지역이 또 침체가 됐던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10개 국립대가 5개로 통폐합되고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정원은 확 줄어듭니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인데 거액의 정부 지원금을 노린 졸속계획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대학 간 통합을 결정한 곳은 전남대 여수대, 부산대 밀양대, 경북대 상주대, 강원대 삼척대, 충주대 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입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 5개로 합쳐집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800억 원에 이르는 구조조정 지원금을 노려 성급한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비난도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호 미량대 행정부와 국립대학을 통합할 때 어마어마한 국립대 통합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금이 밀양에서는 과연 얼마나 쓰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부산대학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대학은 산업대학이었어요. 산업대학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목적이고 부산대는 연구대학이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 직원들의 말이 통합이지 흡수 통합이었어요. 원래 밀양대는 밀양의 선각자들이 모여서 잠법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밀양의 농업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현재는 그게 이제 국가 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우리 밀양대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허가 된 밀양대학교 전경. 내 꿈은 하얀 침대를 타고 구름을 달려보는 것. 삶은 더 밉고 청춘 먹고 살면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밀양대 한산한 거리에 가로등이 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기억하는 가로등만이 거리를 밝히고 있는 캠퍼스 주변 골목. 당연히 재활용될 것으로 여겨졌던 대학 캠퍼스가 버려지자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했던 캠퍼스 주변 골목은 사람들의 인적이 끊어지고 상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골목이 학생들로 가득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온 사장님의 기억 속 이곳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캠퍼스 상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허정희 씨. 밀양대학교 있을 때에는 이 골목이 뻑뜩뻑뜩했고 참 줄로 섰다 하는 것보다 이 골목이 항상 살아있는 골목이 됐고 지금 밀양대학교 떠나고 난 뒤에는 이 골목이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죽어버린 골목. 이곳을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한 곳으로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시 전경.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것이 바로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 센터장. 저희들이 무엇보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우리 밀양시가 다른 건 모르지만 문화의 수준만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유지하겠다. 문화를 통해서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햇살 문화도시 밀양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 둘, 셋! 법정 문화도시 밀양에서 햇살 문화 캠퍼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희로 밀양 시장. 예, 햇살 문화 캠퍼스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20여년 폐교되어 활용하지 못한 구 밀양대 부지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시 구도심의 상권을 부활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 전경. 고래의 고장 울산 장생포항. 이곳에 오랜 세월 버려졌던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새 생명을 얻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 최적의 고래 서식지로 국내 포경산업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항. 고래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과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 온 7층짜리 대형 냉동창고는 1986년 상업적 고래잡이가 금지된 이후 장생포항의 어업이 쇠퇴하면서 2010년을 전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던 냉동창고가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문화창고가 정식으로 문을 열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것도 문화공간 조성 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린 때문이었습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2010년 가동이 중단된 채 오래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방치된 건물은 또 흉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냉동창고는 이곳 장생포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정말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사랑이 담겼고 애안이 담겼던 곳이어서 문화와 또 산업화 역사를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냉동창고 전경. 크고 작은 선박들이 멈춰선 장생포항을 내려다보며 우뚝 선 장생포 문화창고. 옛 냉동창고의 흔적을 최대한 살려 과거 이 공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3, 4층에 위치한 이색적인 갤러리와 테마 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넓게 펼쳐진 장생포 바다와 공장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뷰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는 버려진 폐건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공간이 치유와 문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대로 장생포 문화창고를 찾는 울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유미라 울산 장생포 초등학교 교사. 교실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이고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셔서 다양한 전시도 보고 공연도 관람하고 또 저희 장소도 대관해서 연주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곳은 문화 창고입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장생포 문화 창고 개관을 지난 6월에 개관했는데요. 이후에 누적 방문객이 한 14만 명, 특히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한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문화에 목말라 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문화 시설을 조성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장생포 문화창고는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열악한 남구의 문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꿈과 또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미래의 문화 가치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으며 일어나는 사람들 점점 줄어가는 의정 텅 비는 동정 그럴 수도 있었지 뭐든 할 수 있었고
경남 밀양 진작마을. 밀양강 물이 자주 넘쳐들어 질퍽한 땅이라는 뜻의 진작. 오랜 홍수로 피폐해진 생활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텨낸 진작마을이지만 원도심이 쇠퇴하고 밀양대학교 캠퍼스가 사라지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원도심 공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끝물을 원도심 공동화에 맞서 주민과 행정이 뜻을 모아 배수진을 쳤는데요. 2019년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작 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바로 미리미 동국입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6채의 노후한 빈집을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각각의 빈집을 하나로 연결해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세기 무렵 사만 시대, 변한의 12개 나라 중 하나였던 밀양 지역에 자리 잡고 문화의 꽃을 피운 미리미 동국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밀양 땅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 미리미 동국이 가진 상징성만큼이나 밀양 진작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 동국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창작 공간이 부족했던 지역 예술인들은 미리미 동국의 터를 잡아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전시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미은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팀장. 미리미 동국이라는 거를 19년도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 미리미 동국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유휴 공간, 지금 전국에서 사실 버려진 공간들이 너무 많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업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건물을 짓기만 한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문화도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버려진 공간을 그저 없애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이야기를 담아서 문화적으로 재생을 시키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 문화도시센터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이 미리미 동국이 있는 위치가 저희 밀양의 원도심에 근접한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이제 구역을 정하다 보니 이 공간이 이제 시민들이 자주 왕래도 할 수 있고, 처음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을 때 가장 확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리미 동국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가분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뚝딱뚝딱 지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이제 주민들과 지역의 예술가분들,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 센터에서 진짜 하루하루 의견을 내서 뭐 목재를 직접 사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 곳이기 때문에 이 미리미 동국은 문화도시 센터가 만든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과 지역 예술가분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기에 이 미리미 동국이라는 거가 지금까지 좀 좋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미 동국 전경.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전문자. 아니 그걸론 부족한 소설가의 마지막 문장. 안돼 이것도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고밀밭의 파수꾼 너는 나의 헤밍웨이오쇼 나는 너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미리미 동국처럼 성공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려면 행정과 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 요소입니다. 방치된 밀양대학교가 며칠간의 짧은 시간 밀양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행사 준비로 굳게 닫혀있던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의 문이 오래간만에 열렸는데요. 바로 밀양대 페스타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장. 아침에 이렇게 일찍 놓으셔가지고 우리도 밀양대를 또 이렇게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블로깅이라고 하죠, 그죠? 문화 블로깅을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밀양대가 지금 18년 전에 그죠? 이렇게 문을 닫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청소가 잘 된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작년에 왔을 때 풀이 막 우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청소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나무도 쓰러져 있고 뭐 건물의 유리창도 깨져 있고 오늘 아마 보시면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양대가 여기 있을 때 굉장히 이 지역이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우리 똥가리 진작로 또 우체국 골목이라 해서 대학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지고 또 그 뒤로 이렇게 원도심이 침체가 되는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이 밀양대를 조금 재생시키는 곳에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밀양대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놓아주셔서 이게 시민들의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이 모여서 밀양대를 이렇게 또 되살리고 또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시점에 이렇게 놓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행사장에 그 하시는 곳이 밀양대 체육관 강당 이제 물 청소하고 또 정리 정돈 요 정도 오늘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좋은 아마 우리 밀양대가 앞으로 더 재생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화이팅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넓은 캠퍼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밀양대 페스타 준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내준 자원봉사자들. 18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깨지고 부서진 학교 건물 내부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덕분에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대 페스타 기간에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강당 건물은 넓고 높은 건물의 특성상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도시 시민활동가들이 이곳에 모여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의 미래를 그려나갈 장소인 만큼 더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밀양대 페스타를 준비하면서 텅 비어있는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청소를 한 밀양시민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플로깅에 참여했을까요? 손수연 플로깅 참가자. 중심에 있는 구 밀양대에 더욱더 발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플로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정미 플로깅 참가자. 30대 중반인데 20대 때만 해도 여기 젊은 애들 다 모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학 같은 애들도 친구들이 다 여기서 다 모이고 하니까 여기가 핫플이었는데 여기 자판기 앞에 근데 오늘 들어왔는데 뭐 창문도 깨지고 쓰레기도 많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많이.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네, 좀 안타까웠어요. 폐허가 된 학교 내부. 왜일까?
하늘은 푸른데 왜인지 그리 예뻐 보여. 왜일까 공기는 맑은데 왜인지 숨쉬기가 힘들어. 하려던 말들을 까먹고 머릿속 근하게만 지고. 캠퍼스 인근 음악 연습실. 어두운 밤 시간 마지막이 들려오는 한 밴드의 합주 소리. 미랑대 페스타 무대에 오르기 위한 연습이 한창인데요. 홍지석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네, 저희 팀은 웹 에이브라는 팀이고요. 펑키 재즈를 주로 연주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동생들과 같이 좋은 음악 만들려고 함께 만들었고, 현재는 밀양에서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밀양 페스타 같은 이런 좋은 어떤 기획들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밀양 시민들에게도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예술인들도 또 이런 좋은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기획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아랑의 이수희 씨. 지금 제가 졸업생이다. 50대인데 화려했던 내 인생의 전성기인 20대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같이 학교 다닐 때 밴드 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 그 시절 추억을 나누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다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된다는 게 사실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여기 친구도 있고 또 형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로 다시 학교에서 무대를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밴드 아랑 공연 모습. 잊지 못해 빗속의
박일호 밀양시장. 앞으로 길면 한 3년 이내에 이 공간이 밀양대학을 능가하는 시민소통공간과 폴리텍대학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여망이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에 18개의 법정문화도시만 있습니다. 밀양시가 3차 법정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밀양 시민들은 문화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시민인 밀양 시민께 여러분 경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박식 비전 선포 공연 바투파다. 기억을 미래로 추억 속 밀양대 캠퍼스에서 11월 11일부터 3일간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된 두 번째 밀양대 페스타. 80여 개 단체, 지역 예술인, 기관, 동호회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진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햇살 문화 캠퍼스 사업의 하나로 개최됐는데요. 18년간 굳게 닫혀있던 밀양대 캠퍼스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고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특히 아카이브 주재관에서는 밀양대의 역사인 잠사와 관련된 밀양대가 들려주는 누의 이야기 전시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서예 작품 전시와 야생화 전시, 소리박물관,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풍성한 체험 공간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밀양대 캠퍼스를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실험해보는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밀양대 페스타 기간 동안 시민들의 품으로 잠시 돌아온 밀양대학교 캠퍼스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밀양대 부지 일부를 임대로 사용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밀양 시민의 기억 속 추억의 공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특히 이번 밀양대 페스타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 부모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영일, 밀양대 졸업생. 아, 사실 저희가 여기 밀양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이게 페스타 한 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못 오고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더 좋은 건 이게 원래 저희가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우리 추억도 이게 없어지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죽은 건물을 활성화해가지고 사람들도 모이고 이게 못 봤던 친구분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매년 좀 더 알차고 뜻깊은 더 좋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초기 생각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밀양대 페스타의 주제, 기억을 미래로에 딱 어울리는 행복한 가족. 이 밤 밀양대 페스타에서 함께한 기억도 미래의 행복한 추억으로 생각나겠죠?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장. 페스타는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시민문화를 통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또 문화적 활성화, 또 사회 이슈 사업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화도시센터에서 기획자들과 함께 저 공간, 우리가 기억하는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뜻을 모아서 그러면은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밀양대 페스타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죠. 밀양대 전경. 두 번째 밀양대 페스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전국 문화도시 시민활동과 대회가 페스타와 함께 열려
밀양대 햇살 문화 캠퍼스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18개 법정 문화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문화활동가들과 문화도시센터 관계자들이 모인 구 밀양대학교 강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일호 밀양시장.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문화도시를 해가면서 햇살 문화 캠퍼스를 바로 이 자리에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면 이 자리가 어떻게 바뀔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줄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밀양시는 2019년 예비 문화도시를 신청해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해서 3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밀양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는 이곳,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햇살 문화 캠퍼스 조성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문화 활동가들, 문화도시 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2022년 전국 문화도시 시민 활동가 대회에서 각자 도시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잊힌 캠퍼스의 이야기와 추억을 되살리고 가을 캠퍼스의 낭만과 정취를 살린 밀양대 페스타에 대한 다른 지역 시민 문화활동가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부러운 반응은 앞으로 조성될 햇살 문화 캠퍼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줬는데요. 구태희 시민활동가. 전국 시민활동가들이 모이니까 일단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활동들을 이야기 나누니까 그것들이 되게 즐거운 마음과 또 공감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문화활동의 시민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서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아마 공부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밀양페스타가 너무 부럽습니다. 밀양 옛 구밀양대학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 한 부스 한 부스 차려서 같이 모든 마음들 내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타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즐거운 마음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서로가 즐기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밀양대 정문이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열리는 밀양대 페스타. 18년간 인적이 끊어진 버려진 캠퍼스 건물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솟아나는 느낌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8개 법정 문화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문화활동가들이 밀양대 페스타에 직접 참여해 행사장을 돌아보고 미리미 동국과 같은 다른 밀양 문화도시 사업지를 탐방해보는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행사장 진입로 가까이에 위치한 예술인존에서는 밀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가해 풍성한 체험거리를 제공했고 시민 전시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 동아리들이 각자의 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밀양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평소 관심이 있던 사회 이슈나 사회 문제를 찾아 함께 고민해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밀양대 페스타 체험전에 참여한 예술인과 동아리 회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하수영 페스타 참가자. 어떻게든 이 밀양대가 저희 밀양에 속해 있어서 저희 작가들이 마음껏 여기 상주하고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가람 페스타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동아리고요. 저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자는 걸 알리는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밀양에는 이런 청년 문화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이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밀양대 페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밀양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밀양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밀양 시민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공간이 이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지역 예술가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는 대단했는데요. 버려진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왜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소중한 밀양의 자산을 버려두고 쓰임새를 찾지 않았을까요? 부산대와 밀양대가 통합된 이후 텅 빈 밀양대 캠퍼스를 다시 활용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장병수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장. 부산대와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많은 뭐 지자체나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대학 유치라든지 또 종합대학 유치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가 통합시키는 분위기 또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서 지금 학교가 없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전경. 최근 밀양시는 구 밀양대 캠퍼스 부지 일부에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나노캠퍼스 유치를 확정하고 총 3개 동 건물을 문화도시사업에 활용해 햇살 문화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정부 공모사업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통해 선정된 햇살 문화 캠퍼스는 지역 문제 해결 복합 플랫폼,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으로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강당을 청소년을 위한 오픈 도서관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예, 2025년 개교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가 전체 부지의 80%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3호관은 경상남도 거점 소통협력공간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5호관은 해살문화캠퍼스로 조성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밀양시 전경.
박일호 밀양시장. 해산문화캠퍼스 비전 선언문. 우리는 구 밀양대학교를 활용한 해산문화캠퍼스를 조성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풍요로운 도시, 활력이 넘치는 문화경제도시를 만들어간다. 하나. 햇살문화캠퍼스는 문화예술의 공존과 융합을 기반으로 사람, 공간, 일자리가 있는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를 확립한다. 하나. 햇살문화캠퍼스는 폴리텍대학과 문화예술이 융합한 신문화창조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햇살문화캠퍼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권 르네상스 사업, 청년 친화도시 사업 등과 협력해 사회 경제적 성장 동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완성한다.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완성한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밀양대 페스타 개회식에서 햇살문화캠퍼스 비전 선언식이 거행됐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조성될 햇살문화캠퍼스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달려온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도전과 한 번의 실패, 그리고 햇살 문화도시 밀양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결코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시민의 기억에 투자하는 지자체의 노력과 도시문화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기는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의 헌신, 그리고 밀양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하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버린 원도심, 진작마을에 새로운 문화강국, 미리미동국을 세워 지역예술가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고 100회가 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문화 브랜드 미리미동국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8년간 버려져 텅 비어버린 밀양대학교 캠퍼스를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지역예술가의 목소리로 다시 채우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밀양 시민의 문화 거점 공간이자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밀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지역문화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꿈꾸는 밀양대 햇살문화캠퍼스. 밀양이 부른다. 햇살문화도시 밀양에서 햇살문화캠퍼스, 그 희망의 노래를. 밀양대학교 캠퍼스 웹웨이브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넘어 해가 지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가 말해줘. Yeah, yeah. 바다 건너 꿈에서만 그리던 하루 종일 담배도 타고요, 물장구도 치고요. Yeah.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를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저기던 새들도 이미 벌써 거기 있어요. 노래소리도 아름다운 싶은 얼굴들 그곳에서 만나요. 바람이 떠난 곳에는 자연의 소리만 가득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미량대학교 나라를 떠나볼까. 다시 원래 주인의 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나라는 나 너네
있어요.